성우분도 뭐 이런 걸 녹음시키겠나? 아니야 아니야 뭐 여러 가지 하잖아 성우분들은 되게 많은 거 하잖아 1인 2역도 하는 거 뭐야 이건 감사합니다. 뭘까? 스피릿 또 안 나올 것 같고 이번에 너스일 것 같거든? 너스를 지금 한 번도 못 안 만나서 너스겠다 아이디 보니까 너무 맘 쓰지 마요 재밌게 게임 했음 됐지 뭐 재밌게 게임 안 했는데 팀킬 당하면은 별로 재밌지 않아요 방금 재밌게 게임한 것처럼 보였어? 살인마한테 죽으면은 살인마가 잘하네 하고 가면 되는데 야, 팀킬 당하면은 너무 맘 쓰지 마요 돈만 벌어 제꼈으면 오케이 제... 오케이 돈만 벌어 제꼈으면 이게 아닌데 톱구네요 되게 자신감 있는 톱구네 이길만 한데요 이거는? 아 취소 조동아리 그냥 그냥 조동아리가 제일 믿을만한 한국인이 그냥 직사했어요 직사 여기 한 명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살리는 걸 빨리 살려버려도 되는데 일로 와버리네 얼른 안 오네요 구했고요. 구한 타이밍 되게 좋다. 타이밍은 되게 좋아요 지금. 토코가 되게 많이 손해보는 각이고 시동톱인 것 같아요. 보니까 고라이 당했어. 괜찮음. 괜찮음. 이길 수 있음. 최소 난 안 죽어. 토코가 그렇게 센 맵이 아니라서 괜찮음. 여기서 한 명 더 눕고 이것만 아닌데 이것만 아니면은 그냥 무난하게 2킬 각 무난하게 두 명 사는 각 볼 수 있어요 캠핑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한번 가보자 도움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이 픽 시로 하려 했고요 누구 딱히 누굴 쫓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2층 가자 이거 외판자 되게 좋은 위치 하나 있고 이번에는 캠페인인가 본데 톱 소리도 안 들리죠 지금 지금 살려야겠다 살려가네요 그러면은 가운데 발전기를 내가 돌려줄게 아이고 견자단 했죠 지금 아 견자단 했으면 죽었어 저거는 안 살릴래요 저거 저 오바인 저 살라 갑자기 웬 손캠인가요? 오랜만에 왔나보네 손캠 한다고 했고 벌칙 느낌으로 손캠 한다 그랬고 손캠 켰습니다 되게 불리해졌는데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 일단 그냥 깔끔하게 버리겠습니다 자살은 안 해주니까 고맙긴 한데 견자다 한번 한 데서 되게 불리해졌어요 살릴 각이 안 나오게 됐어 저 견자다 하면은 그냥 자기 자살하는 거야 팀원이 살릴 각을 못 봐요 저렇게 자살을 해버리면은 여러분 하지마 절대 하지 마세요 견자다 딱 한 번 때문에 살릴 거를 못 살린다고 아니, 시도조차 못 해버린다고 시간이 없어져가지고 캠 사는 데면 몇 주 걸리지 않냐고요? 한 2주 걸린 것 같은데? 가운데 판자 다 쓰는 것 같고요. 흐수들의 살고 쏜 사랑은 벌칙이었던 거야. 그런 거야. 절대 명패. 왼손이요? 움직이는 거 약간 습관이야.
약간 손 푸는 거예요, 손 푸는 거예요. 나는 왼손이랑 오른손 항상 계속 움직여요. 손 푸는 것 때문에 쫓길 때도 잘 보면은 계속 움직이고 있을 거야. 한쪽은 가즈가 너무 느려가지고 루인 때문에 지금 너무 느리죠. 이기기는 잘해주고 있는데 요렇게만 해주면은 조동아리 조동아리. 겉모양 턱에 행운 증폭 공물이면 전자단 성공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기다가 행운 올려주는 것까지 합치면은 50% 조금 넘어요. 다 했을 때. 아 아우지야? 최악이다. 아 이거는 이거 돌리고 싶은데요. 아 진짜. 어 살렸다. 타이밍은 대박이긴 했는데 둘 다 죽을 것 같죠 왠지. 타이밍은 되게 좋았어요. 이것 때문에 이거 캘 수 있다면. 아직 근데 뭐 내가 활약을 한 거 없어. 이거 키면 진짜 대박인데. 아 영장장님 감사합니다. 아, 어서오세요. 이거 칼찌르기 가능성이 좀 있어요. 진짜 근근히 살아간다. 잘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칼질이 못쓰고 제가 느려도 너무 느려서. 아우지한테 이번엔 안 걸었네요. 기픽 치료 완료. 그냥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용해라 짜식아. 4시 맞췄고 5시 맞추고. 가야되나? 지금이다 이거. 타이밍 완벽한데 이러고 3픽이 마지막 시간 끌어주고 칼질이까지 생각하면은 시간 좀 더 뻐개줄 수 있고 나랑 2픽이 발적 돌리면은 한 명은 나갈 수도 있을지 몰라. 칼질까지는 맞고요. 2픽이 키는 거 찾으러 가야 되는데. 저 끝에 건가? 이건가 본데. 요거랑 저 끝에 건 힘들 거고. 요거 살구 송캠 초보 여러분들께 꿀팁 드립니다. 바닥을 마구 쓰다듬는 오른손을 주목하십시오. 정말 못 말리게 귀엽지 않습니까? 아 정답이긴 했는데 루인이 있어서 발자기가 너무 느리죠. 힘듭니다. 그럼 반대로 이쪽으로 가야 되고 발로 차고 하는 건가? 큰일 났다 이거. 이리로 가야 돼 이거. 이거 뭐 하는 거?
실패했, 그니까 추격 실패했나 본데? 여기 가자. 허이. 발로 차고 올 텐데. 그럼 저는 여기로. 최대한 시간 많이 끌어야 돼. 여기 유명한 분마다 있고 소문도 꼭 가끔 왔습니다. 늘 통제가 돼서 질투나 질의 행마다 들어왔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는데 유인은 일로 해야 돼. 다시. 최대한 괴롭히긴 있긴 한데 유리한 건 아니야. 결국 저 큰 배 한자 없어지는 순간 저요. 아, 틀리지 마라. 집중해봐. 마지막 집중력 발휘해봐. 천천히. 이러면은 아예 저쪽에서 안 노나요? 아, 큰일 났는데 가야겠는데. 안 만졌고요. 다시. 이거 좀 거리 주자. 이거 무리하다 죽는다. 덕구도 되게 답답하죠. 여기를 좀 많이 돌려야 돼. 막았기 때문에 지금 집중력 얘도 떨어진다. 여기 판자도 아꼈네. 곧 거의 끝났을 텐데. 좋아요. 한국인 둘이서 연기 좋아. 계속 상황이 불리해지지. 다시 여기로. 그것도 지옥이겠다 정말.
다시 우측으로. 결국 고라니 엔딩인가요? 칠레. 판자 떴다 드디어. 2층 판자. 아, 틀리지 말라니까. 아씨. 오케이 오케이. 이거 반대쪽으로 가서 키는 거 되게 좋아요. 배아 빠졌고. 그냥 간다고 이거를? 터진다. 아드 있어라 제발. 이거 켰어요. 아드는 없다. 아, 한 방인데 미쳤네. 이건 왜 지켰냐? 왜 지켰냐 이러면 돼. 그래도 결국에는 한 명은 살아나가네. 이거는 기억하자. 어? 나가야 돼. 기다려봐. 기흥리언 좀 개고 아는데. 예상치 못한 곳으로 가서 안 걸려야 돼. 에라이. 아, 이게 로네. 누웠을 때는 아이언 일 적용 안 됩니다.
퇴직. 되게 집념이 강한 친구구만. 한국인이야. 플레이하는 게 한국인이야. 저렇게 하고 살려주지도 않지. 매질했으면 돈 더 받는 건데. 발정이 돌릴 때 왼쪽 키보드 살아라 그거. 습관 맞아.